수분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플러스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더 촉촉함이 오래 가거든요.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피부 고민은요, 피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이런 부분 턱선이 좀 변하는 느낌? 조금 자고 나면 피부가 되살아났었는데 모공도 커지고 팔자주름이랑 그리고 탄력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숙면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노화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당겨도 너무 당겨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들뜨고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게 제 피부 고민이에요. 팽팽한 탄력감은 물론이고 수분감까지 그냥 잡아줘요. 피부가 촉촉촉 건조할 틈이 없어요.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딱 탄력 있게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 그냥 한번 써보세요.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이 꽉 채워지니까 얼굴에 탱탱한 탄력감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촉촉한 수분감, 탱탱한 탄력감까지 딱 더해지는 느낌? 피부에 사르르 녹는 느낌도 참 좋았어요. 탱탱한 탄력감은 정말 최고?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아요. 마린 하이드로 인텐스 크림에 함유된 함초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요. 크림을 바르기 전에요, 먼저 스팀 타월로 얼굴을 불려주고 그다음에 크림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환해지는 느낌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수분 크림 바르기 전 앰플을 먼저 발라요. 수분 크림과 앰플이 찰떡 궁합이죠. 수분 크림을 충분히 얼굴에 바른 후 거즈를 덮어요. 그리고 미스트를 뿌려주고 10분 후에 떼어내면 피부가 더 촉촉하게 돼요.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으니까 제 피부에 딱 맞아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완벽한 수분 탄력 크림이에요. 쫀쫀함과 탄력감, 이게 정말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크림 같아요. 제가 딱 찾던 그런 크림이에요.